이랬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 유상철 감독의 사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들어가게 보았고 또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올리는 것은 어떤 사주길래 그런 질병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좋은 치료를 통해서 완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주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보면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의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신해, 무술, 병자, 기해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간을 보면은 일간은 병술 속에 입고가 되지만은 묘고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속에는 통근, 정화를, 통근 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토도 이게 여기에 뿔을 둘 수 있고 기토도 둘 수 있다. 신금도 신 속에 뿔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주는 오행상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는데 이제 지장간 속에 간목이 있습니다. 해 속에 간목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주에서는 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주를 한번 조후로 보자. 조후. 조후를 볼 때는 그래도 병화가 있고 그래도 기운 자체가 뿔을 갖고 있고 금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억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억부 사주에서 식신상관 자체가 식상이 많이 있고 신약한 사주다. 그래야 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지극히 좀 신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신약하다. 근데 대원에서 보면은 쭉 이 신약한 기운을 도와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국을 보면은, 격으로 보면은 격은 술 속에 신정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장간의 신정무. 자, 본긴 무가 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식신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신격. 자, 사주에서 식신격이 저는 가장 좋은 편을 봅니다. 그러나 신강사주이면서 식신격이야 좋지 신약사주에서 식신격이면은 힘이 누설돼서 굉장히 그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신격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 사주가 신강할 때 좋냐면 식신은 바로 생재, 재를 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식신격에서 재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은 탁월한 능력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좀 약합니다. 이 사주가 약한데 구획정렬을 한번 해보면 신금 자체가 있고 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속에 신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술 속에, 자, 술 속에는 신금이 있고 술은 결국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은 방합에서 신유술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렬을 하게 된다면 이 사주는 금과 수를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수. 자, 그럼 이 사주는 금과 수가 굉장히 많다. 반면에 목과 화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목과 화가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다. 이게 들어와야 균형과 조우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은 13세, 23세, 33세 전부 다 이때 23세, 33세, 43 전부 다 목과 화의 기운 자체를 잘 가지고 들어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주에서 대운에서 살려주니까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식신상관이 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발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자체 10대에서 13세에서 23세 사이에서도 천간에 병화가 떠 있고, 그런데 여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천간에 있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병은 해에 천을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천을기운. 천을기운을 양쪽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 자체는 병신운에서
천을귀인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천을귀인은 굉장히 사주에서 중요하다. 그럼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하라. 저는 천을귀인을 상담할 때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자, 천간에서 갑경무가 있다. 갑경무. 갑경무가 있으면 지지에서는 반드시 충미가 있을 때 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을기가 있다. 을기. 을기가 있을 때는 신과 자에 해당이 된다. 천을기. 그 다음에 병과 정에 대한 것은 유하고 해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신 자체는 인과 오에 해당이 되고 천을귀인에, 그 다음에 임과 개는 묘하고 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천을귀인만큼은 정말 저는 잘 써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혹시 국립대를 가게 될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냐 연고대냐 서울이냐 연대냐 거대냐 혹은 지방의 국립대냐 사립대냐 놓고 볼 때 이 천을귀인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천을귀인이 있을 때는, 천을귀인이 있을 때는 충분히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을귀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13세에서 23세를 놓고 신금 자체에서 보니까, 대운에서 보니까 신 자체는 인과 오라고 했습니다. 인과 오. 그러니까 신 자체에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충분히 천을귀인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무 자체는 갑경무는 술과 미에서 천을귀인을 갖고 있다 이게 뭐겠죠. 그리고 얘 또한 뭐냐 천을귀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 개가 전부 다 천을귀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주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사주가 아프고 병들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개사대운에서 지금 49세입니다. 49세 개사 43세에서 52세 사이 개사대운에서 지금 49세인데 여기에서 병이 들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러면 병이 들었냐?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는 식신격이라고 했습니다. 식신격. 식신격이라는 것은 식신은 뭘 상징을 해주냐 식신은 이것은 수명입니다. 수명 수명을 상징해줘요. 식신상관은 식신 자체는요 수명을 상징해주는데 이렇게 수명을 상징해주는 글자가 그래도 짱짱하게 있는데 뿔을 갖고 있는데 없는 사람도 사주에 없는 사람도 명을 이어갖고 있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있는데 왜 이런 큰 질병을 얻게 되었나? 여기에서 수명을 갖고 있는 이 식신을 상징해 준 것이 개수가 들어오면서 개가 들어오면서 무게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를 묶어둔다는 것이죠. 묶어두니까 천간에는 뭐냐면 개수가 되니까 다시 병화는 흑운 차이가 된다. 흑운 차이를 겪죠.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 가릴 차. 그래서 검은 구름 비가 내리니 얘는 태양은 지게 돼 있고 이 가장 중요한 식신을 얘가 무게합으로써 묶어놓고 사 자체에서 사의 상충을 때리고 있고 올해 기 해년 자체까지 똑같이 또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의 상충을 때리면서 가장 중요한 길신을 얘는 이 사주에서 핵이고 얘도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는 이 천을귀인에 해당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에 개사가 와서 다 충하고 묶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되겠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개사대운에서 돌아오면서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이렇게 튼튼한 식신 자체가 있는데도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묶이고 충을 하고 까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건 제가 상담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잡아냅니다. 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멀쩡하고 괜찮은데 가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화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서는 활동 자체죠. 활동과 움직임. 원래 이 사주는 신약한 겁니다. 신약하면서 대운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이렇게 신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착합니다. 말수도 적고 좀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살려주는데 잘 살려주다가 얘가 들어오면서 얘도 어차피 힘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길신 천을귀인을 양쪽을 다 천간에서 잡고 지지해서 깨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주는 깨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악재를 겪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상황을 견디고 이분이 일어서야겠죠. 일어서서 유상철 감독이 나아가야 하는데 사주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이 개사대운이 도면 다시 임진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진대운 자체가. 임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진은 괴강살입니다. 무술 괴강살입니다.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과 백호대살, 괴강살과 괴강살, 괴강살과 백호대살이 서로 상충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얘가 이걸 들어오고 올 때는 아하, 내가 보기에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전면적으로 지금 건강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치 않겠느냐 사주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해는 있습니다. 올해 경자년입니다. 신축년입니다. 이민년입니다. 자, 19년, 20년, 21년, 22년 기해는 다시 해가 들어오면서 대운과의 충도 있고 여러가지 충 자체가 많이 발발했다. 자, 그건 그런데 경자와 신축에서 저는 이 신축이라는 놈이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축이 두르면서 신이 두르면서 다시 얘마저도 병신합 자체를 이때는 얘가 얘를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를 묶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취하려다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건강 문제는 이때가 조후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두르면서 축이 두르면서 축미축을 때리고 술 자체와 형사를 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정화, 이 병화 자체가 묶어놓고 병신함을 치놓고 술미 형사를 하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부터 11월 7일부터 2022년도 11월 7일 사이 이때 이 신축년이 굉장히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병화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얘인데 얘 속에 의존하고 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축이 들어오면서 얘 하나마저도 얘 하나마저도 얘들은 얘들 까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고 얘가 들어오면서 충미 술미 형사를 하니까 얘가 합을 해놓고 묶어둘 때 얘 안으로 입고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년을 잘 넘겨라. 그러면 신축년 잘 넘기면 이민년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민년이 이 사주에서 가장 극적으로 넘겨야 할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는. 다시 보면 유상철 감독 이분의 사주는 운의 흐름에서 뒷부분의 운 자체는 굉장히 조금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든 모든 문제가.
이걸로 먹어볼 때는 정말 모든 걸 접고 바로 어떻든 치료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러나 사주에서는 너무 열악한 기운을 많이 지금 열악한 기운이 대기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를 여기는 지금 유명한 선수니까 그렇지만 감독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 상담하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눈에 뻔히 보입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희망을 드리고 격려를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주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는 분명히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놓고 볼 때 배의 한 사람으로서 어쩐 일은 기적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분에게는 유상철 감독에는 또 주변에 어마어마한 좋은 인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좀 뚝심을 갖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관성에는 자기의 주장을 갖고 오히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주에서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암이 걸렸을 때 암이라 이야기해야 할 띠하고 암이라 이야기하지 않을 띠가 있다. 해자축이 있습니다. 해자축. 인묘진이 있습니다. 사오미. 돼지띠, 쥐띠, 소띠는 이건 수의 기운입니다. 냉하다는 거죠. 얘는 화의 기운이에요. 얘는 화, 열의 기운입니다. 열. 자, 이때만큼은 특히 이때만큼은 암이 걸렸을 때 해자축생들은 보편적으로 암이 걸렸을 때 암이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암이라 하면은 벌써 1기인데도 3기, 4기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더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담할 때도 해자축생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실력 발휘를 하고 능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오미는 화입니다. 화. 여기는 부정이 많고 긍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암이다, 3기다, 2기다, 4기다 했을 때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이겨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은 또 내가 우리 누가 뭐 쥐띠인데 그걸 뭐 이야기를 만약에 안 했는데 잘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해자축생이 사주에서 태어난 달마저도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예를 들면 기해생 임자 이렇게 있다. 만약에 임자생에다가 근데 기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금과 태어난 연과 태어난 달에서 냉한 기운이 많이 있다. 사주에서 띠로서 냉한 기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주다면은 그건 백발백중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냐 부정적이고 우울모도가 많다. 그런 사람에게 1기, 3기다 이야기 한들 1기라 한도 이분들은 뭐냐 깊게 혼자 파고 들어가서 그 세월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간다는 것이죠. 1기인데도 3기, 4기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터넷 뒤지고 막 서적 뒤지면서 몸은 더 황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오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주를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알려주면 되겠다. 이 사람은 안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알려주지 않아서 더 힘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다.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람에 따라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 이건 마저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상철 선수 겉은 강해 보이고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사주로 봤을 때 굉장히
참 여린 사람이다. 비단 같은 사람이다 그랬죠. 특히 인수 자체가 없어요. 이 사주에서 인수. 인수라는 것은 병화로서는 가르칩니다. 자기가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없는데 여기에 천을귀인의 간목이 있습니다. 이 간목에서 들어왔을 때 이 대운 자체가 개사 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개사. 43세에서 53세 사이에 자 개사대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회상충을 때리는데 간목 자체가 유일하게 간목이 있는 얘를 사숙의 병등이 와서 갑격충을 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을귀도 깨지는 것과 동시에 지들 밑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지장단끼리도 쭈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유상철 선수는 감독보다도 본래 시즌이니까 선수다. 선수로서 가야 할 사람이었다. 특히 43세에서 53세는 감독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야인으로 있다가 53세에서 63세 이때는 충분히 감독으로서 나왔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독을 하면서 이 감목 자체니까 간이 많이 녹았다. 많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변의 한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이 감독이 반드시 완쾌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귀감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사주 명리에서는 척척 좀 산중 좀 힘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강단 있게 치료를 하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괜찮겠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는 아니다. 뭔가 좀 사주상 제가 말을 못하지만은 사주상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극복해서 좋은 국민들의 다시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